지금 이 시범은 물붓으로 덩어리 만들기. 물붓으로 무조건 덩어리를 만들어내야 돼. 눈 앞꼬리가 오면은 앞꼬리 형태를 예민하게 봐야 돼요. 눈 밑에 형태하고 앞꼬리 형태를 예민하게 볼 끝으로 봐줘야 돼요. 큰 면은 이렇게 넓적하게 이렇게 붓등으로 돌리고 네, 섬세한데 오면은 볼 끝으로 이렇게 모양을 한번 봐줘야 돼요. 같이 덮을 거는 같이 덮는데 여기 항상 두께가 있으니까 여기 하이라이트를 조금 두께를 남기고 초벌칠은 좀 남기고 나중에 덮으셔도 돼요. 머리가 좀 가려져 있는데 눈꼬리가 길게 나온다는 거 꼭 의식하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미지니까 여기 점막까지 두께가 좀 넉넉하게 보이죠, 여기. 이런 거는 붓끝을 항상 여기도 보세요. 여기 앞꼬리 형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모두들 다 앞꼬리 모습이 다들 다양하게 있으니까 눈 앞꼬리 뒷꼬리 안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눈알만 동그랗게 그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코 옆면 항상 튼튼하게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런 볼륨이 사실은 생기면서 이렇게 되죠. 대부분의 코들이. 그러니까 콧망울이 지는 이런 하이라이트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코가 이렇게 꺾이는 거가 더 중요하니까. 자, 요 한 붓으로 또 마른 부분에 한 번씩 더 가면은 톤이 단계가 또 나오니까 이런데 한 번 또 발라도 돼요. 여기는 작은 면이지만 작게 보이는 면이지만 납작해지면 절대 안 되니까 알아서 볼륨을 만들어주고 붓끝으로 형태 마무리. 얼굴은 양쪽이 대칭이니까 여기에 팔자주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도 있겠죠. 넓으면은 이렇게 붓등으로 넓게 가서 물통을 이렇게 살짝 쓸어내려서 지저분하지 않게 만들고 여기도 여기 인중인 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도 이렇게 있겠죠. 한 번 더 발라요. 그리고 콧등도 톤이 있어요. 하지만 꺾이는 건 느껴지죠. 그러니까 한 붓으로 계속 돌면은 면을 만들 수 있어요. 이제 물이 다 거의 다 많이 떨어져가요. 덮어도 되겠죠. 지금 얼굴 두 개의 붓으로 지금 덩어리 내고 있는 거죠. 덮어도 되겠죠. 단계가 나오죠. 자, 이 붓으로 또 입꼬리 모양
이 꼬리가 위로도 아래로도 근육과 다 연결이 되니까 근육 모양을 그려주는 거죠. 근육 모양을 그려주는 거야. 꼭 그려줘야 돼요. 움직이는 게 근육 때문에 움직이는데 근육을 안 그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얼굴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먹을 때, 말할 때, 웃을 때. 눈, 코, 입 모양만 달랑 그려주면 절대 안 되죠. 근육을 잘 찾아서 그려줘요. 지금 세부 들어갔고 약간 붉은색 만들어서 입술도 도톰한 두께를 가지고 있으니까 납작해지지 않게 덩어리 만들어줘야 돼요. 꾹 눌리면 물덩이 이렇게 맺혀요. 꾹 눌려야 될 부분을 꾹 눌려서 그 물을 쓸고 내려오고 아니면은 가볍게 발라줘야 돼요. 이렇게 들면서 붓을 들면서 이렇게 바르면은 물통이 안 맺히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이런데 꾹 눌렸어요. 여기 꾹 눌렸어요. 그럼 물이 많이 맺히죠. 그럼 그거를 이제 끌고 내려와야겠죠. 그럼 넓은 면에는 좀 꾹 눌려서 발라도 되겠죠. 넓은 면에서 꾹 누르면서 물통 쓸어내리면서 그리죠. 꾹 누르면서 쓸고 내리면서 돈을 치워주죠. 기본적인 면이 나왔죠. 남은 붓으로 관자놀이 한번 눌려주고 여기 머리가 있어서 안 바르게 했는데 원래 돌아가야 되는 데는 좀 넓게 발라주는 게 좋겠죠. 원래는 이미지가 많이 나오니까 진짜 닮게 그려야 돼요. 그림에 집중을 한다고 하면은 닮게 그리는 게 더 쉬워요? 안 닮게 그리는 게 더 쉬워요? 그 사람을 보고 딴 사람을 그리는 게 더 힘들잖아요. 오히려 이제 모델들은 좀 편하게 그릴 수 있는 모델도 있고 좀 뭐 움직이는 것도 뭐 다 다양하고 예를 들어서 막 근육이나 이런 게 좀 발달되어 있으면 좀 그릴 것도 많고 오히려 이미지로 똑같은 이미지로 보면은 교수님들이 다 뭔가 의도를 가지고 제대로 촬영을 할 거고 그죠? 빛 설정이나 동작 설정을 다 알아서 촬영을 하실 거고 그 안에 중요한 문제들이 다 있겠죠. 그 모델 포즈 안에 환경 설정 같은 것도 다 빛이나 뭐 배경 이런 거 다 알아서 설정을 해 주실 거니까 그 안에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문제를 열심히 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물분만으로 이제 덩어리가 만들어졌죠. 일단 요거는 이제 물분만 하고 끊을 거예요. 머리는 보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흐름이 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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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큰 결을 먼저 보고 여기도 이렇게 그죠? 큰 거 보이죠? 위에서 내다보기 때문에 머리의 폭이 넓은데 그 넓은 머리를 잘 그려야죠. 이렇게 이렇게 생겼으면 붓을 이렇게 곡선으로 하고 중간중간 여기 명암을 넣어주세요. 외곽 돌리고 외곽 돌리고 하이라이트 남기고 다시 또 돌리고 흠붓이지만 부지런히 붓을 이렇게 끝을 잘 활용하고 붓등도 같이 활용을 하면 이 명암도 같이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머리가 이제
피부에서 나오니까 딱 끊어버리면 안 되죠. 큰 거는 크게 넣고 끝까지, 형들 끝까지 주시해서 돌려주고 돌려주고. 머리는 필력을 이용해서 굵은 면, 가는 선, 선적인 거, 면적인 거, 머리가 자유로우니까 더 긴 거, 짧은 거, 가는 거, 굵은 거 자유롭게 그려주는 게 좋겠죠. 이게 다 필력이잖아요. 멀리는 건 흐리게 그려주고. 여기가 가장 가까우니까 여기는 되게 강하게 해주세요. 필력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샥 돌려주고. 가는 것도 그려주고. 항상 가까운 부분과 멀어져 가는 부분에 영역을 나누어서 공간감을 표현해 주세요. 가까운 부분, 그쵸? 예, 그리고 좀 멀어져 가는 부분, 그리고 정말 멀어져 가는 부분, 더 이런 식으로 영역을 자기가 알아서 나눠서 단계를 내주면서, 그게 공간이니까, 그죠? 큰 덩어리의 방향으로도 한번 가주시고. 큰 덩어리의 방향. 여기는 관자놀이를 덮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자놀이의 형태가 좀 느껴지게 그려주는 게 좋아요. 좋은 게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얼굴의 구조를 싸고 있는 머리가 돼야 돼요. 물감이 다 떨어져 가는데 요거는 뭘 그릴까 고민을 해보면 눈을 그리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여기 머리 속에 있는 눈썹 위치. 뒤에 있는 눈부터 물이 물감이 많이 없으니까 위치를 잡아놔 주세요. 콧구멍도 그릴 수 있겠죠. 콧구멍은 구멍이어야 돼요. 구멍이어야 돼요가 무슨 뜻일까요? 네, 공간. 콩박아 놓은 게 아니죠. 입을 따르고 있는 입 끝에 이 모양도 사람마다 다 틀릴 거예요, 그죠? 예, 이 모양이 연장으로 이렇게 근육이 연결될 거예요. 거의 물붓에서 잘 그리는 거는 판단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덩어리 만드는 단계니까, 그죠? 한 터치만 더 돌게요. 요 단계까지 빨리 만들어야 돼요. 물붓은 섬세하지 않지만 특징적인 면이 나와야 돼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구조가 나와야 돼요. 그 느낌이 다 나와야 돼요. 묘사는 이제 드로잉 붓질은
이 베이스 위에 더욱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이 베이스가 있어야지 잘 만들어질 수 있겠죠. 사람이 복잡하게 갖고 태어나기도 했지만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서 발달된 근육 같은 거 생각하면 단순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몸 전신에서 특히 얼굴 이런 데서 어디가 단순하겠어요? 다 복잡하겠죠, 그죠? 모양들이. 네. 단순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숙이고 있고 위에서 내다보니까 턱이 하이라이트가 없죠. 예, 턱 부분이 의자에 앉았을 때보다가 덜 밝죠, 그죠? 머리 밑에는 머리와 함께 늘려주세요. 좀 더 만들어졌죠. 한 번만 더 할게요. 입가 두 붓 정도면 몰랑몰랑해지고 덩어리가, 그죠? 그 이후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드로잉 붓질 하기 전 단계로 만들어 놓으면 돼요. 이러면 여기도 다 열렸죠. 네, 외곽이 열렸죠. 외곽이 닫히면은 안 되죠. 외곽이 닫혔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머리에 하이라이트는 그렇게 이제 남겨놓은 거를 좀 이렇게 닦아서 부벼서 좀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더 하기 좋죠, 그죠? 하얗게 남겨놓으면 서리가 보이고, 그죠? 여기 좀 남겨놓은 부분을 이렇게 비비면서 이렇게 닦으면 이 부분에 이 붓등이 와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좀 더 이 위에 이제 정리하기 더 나아요. 이렇게 닦아내죠. 이거 시간 얼마 안 걸리고. 네, 이렇게. 좀 뒤로 가니까 좀 대충 닦아주고. 여기는 하이라이트 아니고 반사광이어서 이렇게 부벼놓으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렸죠? 얼마 안 걸려요, 여기까지 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옷을 그릴 텐데 옷도 물붓으로 콩고조를 빨리 그려줘야 돼요. 가까이 있는 곳부터 역시 붓끝도 같이 써서 형태도 봐주면서 넓은 면은 붓등으로 칠하고 물은 계속 쏠고 내려오면서 구조의 결대로 붓이 방향을 이렇게도 돌리고, 예, 이렇게도 돌리고, 외곽은 끝까지 형태를 봐서 돌려서 그리면 돼요. 물이 마를 때까지 그리면. 여기는 빛이 좀 제일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조금 일단은 조금 빛을 받아들이는 칠하지 말고 일단 좀 밝게 냅두시고 이런 액세서리가 있어도 꼼꼼하게 붓끝을 활용해서 액세서리 그려주시고 그리고 여기 옷에 진짜 제일 중요한 구조가 여기를 기점으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빠진다는 거죠. 이쪽으로 가고, 그죠? 예, 이 포물선으로 이 구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까이 있는 부분은 강하고 또 구체적으로 형태도 봐주고
강하게 그리고 형태도 좀 구체적으로 봐주고. 울보스를 할 때 주름도 같이 해줘야 돼요. 훨씬 자연스러워요. 주름도 같이 해주면 물보다 할 때. 그냥 적당한 큰 구조만 발라놓는 것이 아니고 큰 구조하고 주름을 같이 표현하면 시간도 절약되지만 자연스러워지니까 큰 구조와 작은 구조가 따로 놀지 않고 자연스러워지니까 같이 해주는 게 좋아요. 계속 연습하면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외곽도 끝까지 보고 끝까지 보면은 외곽이 닫히지 않고 열려요. 닫히지 않고 열린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외곽이 닫히지 않고 열린다라는 말이 뭘까요? 외곽은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거기까지 보이는 거지 끝이 아니잖아요. 항상 돌아가 있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은 부분을 잘 그려야 돼요. 보이지 않은 부분을 잘 그린다는 건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돌아가 있는 면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외곽을 열어준다는 얘기. 주름은 거의 곡선으로 있으니까 붓을 요렇게 저렇게 잘 돌려주세요. 곡선으로. 네. 그리고 지저분하지, 물이 많으니까 물을 잘 쓸고 내려오면 안 지저분하게 그릴 수 있어요. 왜 지저분하지 않게 그려야 되냐면 중요한 부분을 보이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잖아요. 지저분한 부분들이, 그죠? 부각시켜야 될 부분이 지저분한 물동이나 붓질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 시선이 가야 되는데 그게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자, 아까 계획 잡은 대로 여기는 빠지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좀 흐리게. 네, 흐리게. 여기는 좀 드론 붓을 좀 해줄게요. 드론 붓질은 이렇게 물감을 갤 때부터 붓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붓끝으로 형태 정리하고 이렇게 펴서 연결하고 붓을 이렇게 연필 돌리듯이 드로잉하듯이 하는 붓질. 요때 주의할 게, 주의라기보다도 요때 이제 필력, 이렇게 힘을 한 붓으로 오래 그려.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방향 요렇게 생기면 요렇게도 넣고, 요렇게 생기면 요렇게도 넣고, 면 요렇게 촉촉촉 만들어주고, 깊숙한 부분은 또 깊숙하게 좀 더 늘려주고, 칠해주고, 여기 살립 부분은 이렇게 붓끝줄 형태를 탁탁 만들어 놓고 돌려서 탁탁탁탁탁.
같아. 이런 건 되게 연하게 나오죠. 근데 이거 지금 이렇게 물감 많아요. 이렇게 물감 많지만 내가 힘을 조절해서 약하게 쓰려면은 약하게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들어있는 거지. 이거 지금 붓이 좀 망가져서 붓털이 좀 빠져서 촘촘하게 안 나오네요. 새 붓은 촘촘하게 나오는데. 물감이 진하죠, 원래는. 근데 이렇게 약간 밝게도 한번 해볼게요. 밝은데도 이렇게 요게 드림붓질이에요. 아시겠죠? 요렇게 한 방에 꼭 손으로 이렇게 뿌려도 돼요.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을 조금 생략할게요. 형태가 많이 잡혔죠. 네. 그리고 또 물붓 들어가도 돼요. 이 보세요. 여기 또 물붓인데 이렇게 크게 좀 또 들어가야 될 때가 왔다 하면 또 물붓 또 넣어주세요. 드림붓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은 저절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뭔가 남기고 싶네요. 여기부터는 팔이죠. 여기는 가슴이죠. 가슴하고 팔하고 다 붙여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계획했던 거 나왔어요? 가까이 있는 부분과 멀리 있는 부분의 공간감. 그리고 후드는, 이제 모자는 이 어깨하고 같이 넘어가는 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후드 따로, 어깨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후드는 어깨를 이렇게 감싸고 어깨를 위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그거 보려고, 그것 때문에 후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목도리를 하거나 하는 거는 목도리를 잘 그리는 거를 본다기보다도 구조를 인식을 하느냐, 어떤 액세서리가 주어졌을 때도 그 원리를 적용을 해서 액세서리를 그리느냐, 아니면 그냥 그 액세서리에 현혹돼서 그것만 보는가. 이렇게 물붓, 드림붓, 물붓 요거를 반복을 하면 완성이 많이 돼요. 자, 여기서 어깨 한 번만 드론 붓질로 한 번만 더 잡아줍시다. 여기 어깨. 자, 그러면 얼굴 드론 붓질 할게요. 또 얼굴은 피부색은 요런 색. 여기는 틴트 위주. 여기는 원색, 갈색까지. 그래서 피부색은 내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해서 한글로 살색. 피부색을 어떤 걸 쓰는지
그래서 솔직히 피부색 어떤 거 쓰냐고 하면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맨날 계속 혼합을 해서 쓰니까 어떻게만 쓴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일단은 이제 좀 밑에 제일 편하게 초보질할 때는 이 살색과 이 똥색과 이 와사비색 그리고 여기 분홍색 요런 거 요런 요정도 서클 요정도 서클 느낌 요 살색과 다시 살색과 여기 똥색과 여기 와사비색과 이 분홍색 이런 거 같이 이렇게 섞으면 너무 인공적이지도 않고 약간 틴트가 들어가는 건 이유는 약간 채도를 살짝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정도의 느낌으로 처음에 이제 베이스를 좀 깔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이제 라벤더 같은 경우에는 라벤더나 이런 틴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눈 밑에 이렇게 풀을 축축할 때 쓰고 목은 약간 우리끼리 하는 데는 또 이거는 사실 좀 홀베인이어가지고 여기 색은 좀 섞여 있는데 신안하고 지금 섞여 있는데 요거는 아마 홀베인인 것 같은데 요거는 보통 옐로우 오크아웃보다 조금 맑고 조금 진하게 나와가지고 이 색은 좀 뭐 홀베인을 좀 사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신안은 아무래도 약간 텁텁한 느낌이 나니까 그래서 약간 틴트를 요긴하게 이제 눈 밑이나 이럴 땐 틴트 여기 이제 라벤더나 영어로 써버렸네 뭐 라일락 이런 색도 있고 여기 하늘색도 있고 뭐 이런 거 살짝 여기 이제 피부색에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고 뭐 약간 진한 거 할 때는 당연히 갈색 위주를 좀 원색 갈색을 써야 되고 근데 이게 너무 벽돌처럼 튈 때는 역시나 또 약간 진한 거 할 때도 약간 틴트를 좀 원색하고 좀 섞어줘도 나는 항상 피부는 좀 틴트를 좀 많이 섞어가지고 쓰니까 원색으로 쓸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원색으로 쓰고 싶을 때는 있는데 약간 이제 볼터치 나중에 띄워줄 때 좀 화사하게 띄워줄 때 나 이제 입술이 핑크색이 막 되게 예쁠 때 고를 때만 원색을 쓰고 나머지는 거의 틴트랑 이런 거를 다 섞어서 쓰는 것 같아요. 이제 피부를 얼굴을 이제 드로잉 붓질해서 이제 묘사 이제 눈코 주변으로 먼저 묘사 역시 드로잉 붓질은 길 때부터 이렇게 돌리지 말고 길 때부터 이렇게 돌려줘. 여기 물이 좀 많을 때는 여기 빨아 쓰는 행주에다가 이렇게 살짝만 빼면 물이 빠지니까 붓을 잘 돌려야 돼요. 붓을 솔직히 잘 돌리려면 이렇게 돌린다는 거는 이 결대로 빨리 그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야지 덩어리도 잘 나오고 이게 붓을 잘 잡아야지 잘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 잡아야 돼요. 이 새끼손가락을 좀 이렇게 지지를 잘 하고 이렇게 비비면서 그리면 종이가 일어나잖아요. 종이가 일어나면 그 위에 올리기 되게 힘들거든요. 뻣뻣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드로잉 붓질로 하는데 사실 이게 붓을 이렇게 보통 이렇게 가까이 잡고 하면은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리기에 수월할 수 있지만 그러면은 시야도 좁아지고 갈 수 있는 폭도 좁아지고 종이가 일단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잡고 드로잉 붓질을 하는데 이게 쉬운 방법은 아니죠 사실. 예,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자, 이 사람도 지금 보니까 눈 주변이 약간 풀을 축축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작은 틴트를 좀 써서 물감을 만들었어요. 실버 바바라 8월 정도로 얼굴 그리면 돼요. 틴트를 쓰면 탁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그림은 안 탁한데 똑같은 물감을 써도 어떻게 혼합하냐에 따라서도 틀리고 그 색을 어떤 힘으로 어떤 붓질로 표현하냐에 따라서도 종이에 올려지는 느낌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사실 사람 피부가 되게 오묘하게 다양하기 때문에 자연의 색이기 때문에 틴트를 유용하게 쓰면 그 자연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으니까 저는 틴트는 반드시 인물 그리는데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가 뭔가 색감이 탁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원색을 좀 같이 혼용해서 써야 될 거예요. 그리고 탁해지는 게 색 때문만은 아니라 불 조절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힘 조절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드림 붓질은 지금 이 새 붓으로 그리니까 진짜 촘촘하게 잘 나오는데 그냥 드림 붓질은 이렇게 가늘게도 나오고 이렇게 다양한 면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붓이 새 붓이면 이 붓의 털을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그 붓의 털이 오래돼서 빠지면은 숱이 별로 없으면은 촘촘하게 안 나오거든요. 사실 드림 붓질은 좀 붓을 좀 자주 바꿔야 돼요. 지금 이 붓은 아주 새 붓이어서 아주 좋아요, 지금. 이렇게 드림 붓질을 잘 쓰게 되면은 애들이 이제 되게 막 섬세한 부분도 이거를 그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어요. 네, 그게 가장 장점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제 수채화를 힘들어하는 애들이 일어나는 거, 종이 일어나는 거. 종이 일어나면 막 그리기 싫거든요. 일어나지 않게 묘사가 잘 되니까, 섬세한 표현이 잘 되니까,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기가 필력이 되는 데까지 계속 붓을 이렇게 돌려서 보이는 형태를 다 그릴 수 있어요. 지금 이 붓도 되게 연하게도 나오고 원래 이렇게 진하게도 나올 수 있는 붓이에요. 근데 지금 붓구토로 힘 조절해서 지금 한 붓이지만 연하게도 쓰고 진하게도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앞꼬리는 진짜 중요해요. 눈 앞꼬리, 입꼬리, 콧구멍 되게 중요해요. 콧구멍은 구멍이잖아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공기와 빛이 다 들어가요. 손가락도 들어가죠, 콧구멍에. 손가락이 들어가는 느낌으로 그려야 돼요, 콧구멍. 빠만콩 박아놓으면 안 돼요. 머리도 좀 같이 해도 되겠다, 그쵸?
아까 얘기했듯이 머리 그릴 때는 필력을 보여주세요. 큰 거, 가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붓을 돌리면 이 하나의 붓에서 다양한 넓이가 나오죠. 그리고 강약도, 항상 강약도. 뒤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입 주변에는, 입 주변에는 약간 요런 틴트 좀 써가지고 약간 희죽구리한 색. 여기 구각 하직은 이 턱이랑 연결되는 이 부분은 좀 희죽구리한 색을 써서. 좀 아까보다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네, 얼굴이 확실히 좀 디테일해지고 있죠. 중요한 턱을 말아 봅시다. 턱은 항상 목 그림자와 함께. 그러니까 턱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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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대로 요렇게 돌려서 요렇게 돼주세요. 이쪽 방향으로 갈 때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갈 때는 이렇게. 이렇게. 그 연결. 목주름도 살짝 입을 빼고 목주름도 얘기했듯이 원색으로 바르고 싶을 때는 이렇게 맑게 볼터치 볼에 생기 돌게 할 때 이렇게 물붓을 한번 싹 발라줄 때 이때는 아주 원색으로 해요. 이렇게 여기 이제 물붓이니까 물이 많아도 밑에 있는 드로잉 볕이 안 없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눈알은 여기 밑에 약간 이렇게 해서 슝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렁그렁하게 그려야 되거든요. 이렇게요.